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권역에 주택 1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급 대책인 공공 재건축과 임대주택 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제대로 의도한 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당초에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나올까, 공급 대책에 담길까를 예상했던 게 한 10만 가구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발표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것처럼 예상을 웃도는 뭐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3만 2천 가구 정도를 어쨌든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현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배경을 뭐 어디다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그 발표한 그 부동산 8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13만 플러스 알파,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상상했던 내용을 그 예상했던 내용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물량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그 통계 수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늦었지만은 그 정부가 그 올바른 시장 파악을 했지 않았나, 좀 늦게 시장 파악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2번의 그 규제 일변제 정책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7.10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와 세금 인상만 가지고는 오히려 그 시장에 역효과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걸 정부가 지금 파악한 것 같고요. 정부의 여당은 첫째 그 성난 그 민심을 달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한 주택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월세 시장 가격의 불안한 요인,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30, 40세대들의 그 불안감에 따른 패닉 바잉 현상을 해소하자, 거기에다가 그 공급 부족으로 급등한 서울 아파트 지역에 과열된 그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에 폭을 넓혀주고 국민의 주거 생활에 안정을 기하자는 것에 그의 그 배경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그래도 괜찮은 정책이 나왔다. 늦게나마 시장을 올바르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 13만 플러스 알파는 엄청난 물량 공세로서 분명히 시장에 청신호의 역할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어제 발표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와 고민, 뭐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민한 흔적이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고 그 물량의 어떤 형태에서는 저는 뭐 일단 좋은 쪽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예, 예, 제가 한 가지 유발 부분이 이제 네네, 재건축 고밀도 개발 공공재건축 방안이 나왔죠.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거기 다 조합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합원들이 협조하고 동의했을 때 이루어지는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확정적인 물량이보다는 보급 가능한 물량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치에 넣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를 할 때 26.2만 원, 뭐 예전에 발표한 7만 원에다가 사전 분양 6만 원, 그리고 요번에 13.2만 원을 더할 때 네, 다만 뭐 공공재건축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 공급 가능한 수치다라고 해야 명료한 발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이제 127만 원이라는 수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년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물량이 예전에 공공주택 77만 원까지 합치면은 127만 원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수치가 더 상징적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넘는데 그중에 말씀드린 저 재건축 쪽 분야가 정비사업 쪽이 3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유보한 걸 빼더라도 100만 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 인구가 1년에 30만, 40만 늘 때 200만 원가 집값을 10년 잡았듯이 예, 지금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0년 앞으로 7년 동안에 100만 원한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공급된다는 것은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미 뭐 기성세대들은 다 판단이 됩니다. 아, 이게 4, 5년 뒤부터는 급격하게 안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리 안정됐다, 이런 신호는 분명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소 유동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재건축 부분. 네, 127만 원에서 30만 원을 재건축 쪽에 잡았으니까 재개발. 네네. 그걸 빼더라도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확실한 신호는 줬다, 시장에. 그건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들이 주저하실 건 겁니다. 노태우 시절에 200만 원과 10년 동안 주택가격을 안정시켰거든요. 지금 100만 원이에요. 그것도 예, 7년 동안. 네네. 그러면 그거 예측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제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교수님들 의견하고 좀 약간 반대되는 입장인데요. 네. 일단 뭐 공급으로 이제 방향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해서 뭐 연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박박박 끌어모아서 아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저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효과를 보자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지금 개발을 해도 뭐 계획하고 착공하고 그렇죠. 하면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입주 물량이 나오려면 100만 호 얘기하는데 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고요. 100만 호가 8년 후에 될지 지금 임기 뭐 레임덕 빼면 1년 정도 남았는데 예.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뭐 전혀 체감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려면 이제 신뢰를 줘야 되고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어제도 발표되자마자 서울시, 마포 지역구 국회의원, 과천시, 네. 뭐 노원구 지자체들도 반발하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야, 제대로 협의를 하고 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냥 발표만 한 거 아니야? 과연 믿고 이게 진짜 나오는 거야? 벌써부터 의구심이 드는 상태라서 심리적인 네. 안정을 주기에도 첫 단추부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예.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13만 2천 호 뭐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상을 얼마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3만 2천 호가 과연 예상보다 많은 물량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신규 택지가 3만 3천 호가 되고요. 상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서 2만 네. 4천 호. 그렇죠. 정비사업 개선해서 7만 호. 도시 규제해서 뭐 5천 호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비사업은 뭐 조합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뒤에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7만 5천 호는 일단 숫자에서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현 가능성이 뭐 이게 어느 단지가 어떻게 한다는지도 안 나왔는데 아직 없죠. 예. 그냥 목표 달성, 숫자 달성을 위해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숫자를 빼고 나면 5만 7천 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계획은 5만 7천 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5만 7천 호 중에서도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서 2만 4천 호 그렇죠.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3기 신도시 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30만 호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10% 용적률을 올려서 서울도 아닌 3기 신도시에 30만 호에서 10% 더 추가한다는 거는 그냥 큰 의미, 서울 집값 안정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국민들이 바라볼 때 30만에서 32만 되는 게 뭐 어차피 뭐 많은 물량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제로 남는 게 3만 3천 호가 남거든요. 네. 3만 3천 호 중에 이제 태릉이 만 호로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왜 만 호밖에 안 나왔는지 다소 의아하긴 한데 물론 노원구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네. 동북부 지역의 이제 공급 해소에는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동북부 쪽에 치우쳐져 있는 태릉이 과연 해결의 큰 뭐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곳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네. 이게 임대로 될지 분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 임대가 된다면 또 지역 주민들이 뭐 많은 반발을 할 것이고 분양을 하게 되면 그냥 동북부에 비싼 집이 생기는 뭐 다산 신도시 같은 그런 지역이 생길 것 같고 결국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뭐 과천이나 뭐 조달청 부지 뭐 외계원 부지, 뭐 서구 면허장 부지 다 따져도 한 2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싶어하고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은 2만 호다. 2만 호도 제대로 공급했을 때 계획처럼 됐을 때 5년 후에 빨라야 5년 후에 한 2만 호 정도가 추가된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따져본다면 과연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많은 기대감을 줄 만큼의 물량은 그만큼 아니다. 나올 것인가 효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제 그 발표 네. 내용 중에서 그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보면은 기존 신도시의 용적률을 물론 예상보다는 적게 용적률을 올렸지만 거기에서 약 7만 7천 호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서 3만 3천 가구 그리고 또 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 한 7만 호 이상의 가구와 그다음에 태릉 물론 태릉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만을 예상했었는데 1만 가구로 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태릉 그다음에 용산 캠프킨 부지 그다음에 용산 정비 창고 그다음에 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를 한다면은 충분히 13만의 그 공급 효과는 있지만은 네네. 이게 당장 내년 내후년 3년까지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라도 미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이 주택 공급량이 주택 시장에 안정적으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와 좀 우려가 뒤섞인 뭐 대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눈길을 끄는 대책 하나가 이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 보통
법적 용적률 상한이 지금 300%로 잡혀 있고 서울시는 조례로 250%로 상한을 잡아놨는데 이걸 일단 최대 뭐 300에서 500%까지 높여놓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보관인데 글쎄 사실 아까 한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게 수익을 또 재건축 조합에서는 기부채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과연 민간에서는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생각을 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민간이 능동적으로 조합에서 그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뭐 제외를 하면서 1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맞습니다.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긍정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공급이 되면은 뭐 좋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서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사실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 예전에는 이제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라 그래서 좀 일정량을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좀 많이 풀어줘서 조금 자연스럽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이익의 발생의 정도가 어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해서 빚어지는 어떤 심적인 어떤 거부감 이거를 능가할 정도의 가치가 거고요. 있다면 받아들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재산이 지금 발표한 정부의 안을 보면 500가구인데 만약에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올려주면은 500가구에서 1000가구가 되지 않습니까? 두 배가 늘어나서 1000가구 중에 500가구의 어떤 잉여에 대해서 국가가 50%를 가져가고 50%를 주는 겁니다. 네네. 조합에다가. 그러면 250%에서 50%, 125%를 더 주는 건데 자기 재산의 50%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재산의 효과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단지 소셜 믹스에 대한 반대 여론을 던지고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나는 뭐 돈이 많은 분들은 가능하겠죠.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사람도 뭐 있을 거고 있고, 하자고 할 수도 또 조합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이득도 생기는데 뭐 국가 뭐 저 우리 저 동 같은 국민인데 소셜 믹스를 하자 배려 이런 좋은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땐 단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게 의견이 그렇죠. 갈릴 수 결국 있는 이제 3분의 사실. 2라는 동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땐 지금 강남 지역은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주택 수익에 비해서 거부 반의 어떤 그 조합원들의 네. 어떤 비율이 좀 많을 것 같고 강북 같은 경우도 많겠지만 그나마 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북은 뉴타운 해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춘 곳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잖아요. 동력이 네네. 약해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밀어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재활지구라고 해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활성화 지역을 만들어서 정부가 재원도 지원하고 네. 인허가도 짧게 해주고 이런 공급 대책에다 지금 이번에 나온 이걸 던지면 가능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강북은 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고밀도 개발을 하면은 교통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학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인프라 좀 먼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는 보관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런 어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유보하고 천천히 봐야 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서울시가 반대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역이 아니라 뭐 대치역 주거 지역 쪽에 예, 예. 업무 지역이 아니니까 삼성역은 업무 지역이지만 그렇죠. 대치역 쪽에 음마 아파트를 고밀도로 올려줬을 때 음마 아파트는 좋지만 그 옆에 단지들이 좋아할까요? 또 나중에 뭐 세월이 차가 막힐 것이다. 지하철에 사람이 몰릴 네, 것이다. 또 반대가 나오겠죠. 뭐 그리고 여기만 해주냐 왜 다른 데는 안 해주냐. 지금 서울시가 7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럼 7만 원만 딱 그거를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나요? 그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성역이다. 네네. 그러면 좀 이해되잖아요. 업무 지역 주차량을 네. 줄여가지고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우리 저 도시계획론에 나옵니다. 보행자 네네. 위주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처럼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보완도 필요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음마파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음마파트는 사실 왜 49층 짓고 싶어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고 어쨌든 뭐 서울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 상황인데 이번에 혹시 뭐 이 기회를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와서 뭐 좀 긍정적이라는 시선도 있는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 얘기를 했어요. 고밀 개발로 인해서 용적률이 증가하면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한 90% 정도는 환수하겠다. 상당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거를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러면 누가 하겠어라는 얘기를 또 나오거든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고요. 조합은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방향성 자체는 맞아요. 뭐 그린벨트를 안 푼다면 서울을 고밀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밀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풀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통 문제 당연히 풀어야 중요하죠. 되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제 강남과 강북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이 저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분의 2 동의 얻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네. 돈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사업성을 따지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조금 올려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많이 올려가지고 고밀도가 돼서 강남은 이제 부자 동네 그렇죠. 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고밀도 개발해서 주상복합처럼 된다라고 하면 일단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나올 것 같고요. 주거지역의 뭐 쾌적성 이런 것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그렇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좋은 집이 돼야 되고 네네. 최고의 집이 돼야 되는데 고밀도 개발을 해서 밀집집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잖아요. 임대. 그렇죠. 임대에 대한 거부감, 님비 현상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내 백야드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네. 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기존에도 이제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고 예를 들어서 250%에서 50% 올려주면 절반은 뭐 기부 체납해서 네. 임대를 짓고 하는데 그렇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또 50% 올려주면 절반은 기부 체납하는데 네. 250%에서 250% 더 올려줘서 절반 가지고 가면 뭐 조합도 좋아하지 않겠어. 너희도 절반 먹잖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50% 늘려주고 그 절반을 임대로 공급하는 건 뭐 예를 들자면 큰 물통이 있는데 잉크 몇 방울 떨어뜨려도 물이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잉크를 많이 쏟아버리게 되면 물 색깔 전체가 변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단지에 임대 물량 몇 개 나오는 거는 주민들도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물량의 임대가 공급이 됐을 때는 당연히 반대하는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정부가 바라는 관점은 강남에서 좀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바랄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강남 집값이 문제고요. 그래서 또 강북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개발 해제 네. 구역들 이렇게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강북은 이제 기반 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뭐 개선을 해서 도시 정비를 하는 거는 분명한 방향성은 맞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또 투기 수요들 유입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지금 느슨하잖아요. 네네. 규제도. 그래서 투기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정부가 조율하느냐. 그리고 조합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대.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일기 신도시들 네. 지금 뭐 지지부진하고 아직 그 허용 연한도 되지 않았는데 네. 일기 신도시 쪽에서는 오히려 또 반색을 하지 않을까. 야, 우리 어차피 잘 안 되는데 이 기회에 그냥 투시를 받아보자. 어차피 잘 안 되는 거 이 기회에 그냥 공공하고 손을 합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저는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기 신도시 물량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진짜 필요한 곳은 서울 강남인데 필요한 강남은 반대 의견이 당연히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외부 외곽 지역에서 또 활발한 움직임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정부도 이게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방향성 자체는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은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이게 빨리 안 된다라면 뭐 다음 정권으로 결국에는 넘어가야 되니까 저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하나 좀 제대로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통대책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네. 좀 그 공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뭐 청사진이라든지 로드맵을 마련해놓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된 인센티브 부분도 분명히 짚고 그렇죠. 넘어가야 되고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가 들어오게 되고 고밀도 개발을 했을 때 그걸 극복할 만한 인센티브를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렇죠. 당근이 있어야 뭘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래도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면 할 텐데 홍남기 부총리께서 벌써부터 환수하겠다는 이야기부터 네, 해버리잖아요. 90% 환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초과이익 환수도 남아있고 이게 성공하려면 초과이익 환수도 면제해주고 다른 규제들 다 면제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늘어나는 용적률 50%를 줘라고 하면 제가 조합원이라도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초과이익 환수도 가지고 가고 뭐 불로소도 환수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뭐 죽소 이게 날아주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사실 이렇게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브리핑을 따로 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제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가 이제 공공 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애초에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조금 지나서 논란이 또 커지니까 다시 또 상황 입장을 또 번복하는
뭐 촌극이 좀 연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서울시도 이렇게 지자체도 걱정할 정도면 아직 정부 내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내에서도 좀 합의가 안 된 논란거리가 충분한 좀 사안이 아닌가 싶거든요. 선생님, 현 정부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불통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너무 그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 지방지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 우선 발표받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방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네. 이런 발상이 조금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런 문제들이 바로 정책 위반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서울 시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에서 300%, 예. 35층 이하를 여태까지 꽁꽁 묶어놨던 제도들이었었죠. 그렇죠. 방금 우리가 뭐 20몇 년 전부터 음마파트 같은 경우에는 49층이다, 뭐 35층이다 이런 설랑설래해서 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국민에게도 당근을 주고 또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 한수와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 이익 한수자라는 게 그렇거든요. 개발로 인해서 3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났었을 때는 네. 그 금액과 단계별로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공익의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를 또 기부처라고 하면은 그것을 공익에 쓰겠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 정부의 바로 몫입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개발에 따르면은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개발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산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50층까지 올라가면은 조합원들의 자산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쾌적한 그런 환경이라든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는 우리가 이게 고려했던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소셜 믹스를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를 이룰 것인가 이게 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서울시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용적률을 높이고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신규 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또 논란입니다. 지금 정부는 태릉골프장 등을 신규 택지로 발굴을 하겠다라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해당 지역구에 있는 여당 의원들, 야당도 아닙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 태릉 같은 경우도 지금 노원구 쪽에 위치가 돼 있는데 노원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여당 의원 3명이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개발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여당이 반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는 우려들도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뭐 당연합니다. 공원 네. 있는 거 나라가 공원을 없애는 거잖아요. 녹지를 없애고 건물 올리겠다는 거니까요. 그 공원의 지금 용도가 골프장이잖아요. 조금은 약간은 일부의 분들만 좀 사용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아직 국민 우리 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겠죠. 아, 그렇죠. 골프 안 치는 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금 뭐 고밀도로 뭐 3만 원짜리도 아니고 짓는 것에 어떤 의도와 명분과 방향성의 어떤 이유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정부에게 최대한 녹지 공간의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조금 미관 부분을 갖다 고려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대신에 공원의 어떤 시설을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해달라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거를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면 맨날 떠드는 게 집값 집 모자르다고 떠들면서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지형 딤비기 때문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불과 4, 50년만 해도 다 연소득 뭐 600불, 700불 수준이죠. 대한민국이. 뭐 얼마나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님비 현상을 보이는지 조금 이제 자애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10대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었는데 네. 행복지수는 67등이에요. 국가 중에.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좋아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정부도 좀 급하고 좀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급하고 좀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 좀 이제 다시 찾아가는 때가 되지 않나. 네. 좀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좀 아쉬움을 나타내 주셨는데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는 모양새인데 그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아까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2, 3년 내에 공급되고 이런 게 아닌데 이걸 벌써부터 택지 개발하기 전부터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과연 언제쯤 공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계획처럼 해도 착착착착착 진행이 돼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뭐 여당 내부에서도 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제대로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맞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민들이 반대 안 하는데 혼자 반대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반대할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뭐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님비 현상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 집이나 내 동네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사실 임대 아파트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내 아파트 내 동네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95%의 사람들은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자체를 너희들은 왜 공공성의 문제인데 희생을 하고 감내를 안 해라고 강요를 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왜 공공성을 민간한테 강요를 합니까? 민간은 민간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세금을 환수하고 한다면 정부에서 공공성 문제는 풀어야 될 부분이고 왜 너희가 뭐 공원이나 다른 거를 요구를 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개발할 때 주민들하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부분도 해주고 공원 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줄게라고 달래주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그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요. 누가 반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골프장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골프장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근처에 뭐 이게 휴게 시설 같은 것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또 이게 아파트보다는 아무래도 뭐 공기나 뭐 그린벨트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노원구 쪽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베드타운 성격이 강하잖아요. 고질적인 출퇴근 문제, 그렇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80년대에도 그쪽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우리 동네 서민 주거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느냐. 왜 자꾸 우리 노원구냐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결국에는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그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를 해줬어야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좀 우리가 지금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책 네. 일주일 뭐 한 달 늦게 나온다고 어차피 5년 후에 입주할 물량인데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6개월이 걸리더라도 네. 이런 과정이 충분히 해서 좀 깔끔하게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한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사실 믿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빨리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계속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국민의 신뢰대가 떨어지게 되고 야 과연 정부 믿고 될까? 이런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에 연끌까지 해서 또 이렇게 패닉 바잉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공감이 안 되고 신뢰가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러면 심리적인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정책 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교수님도 몇 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지적을 하셨던 게 아마 신뢰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들이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번 공급 대책에서도 앞서 말했던 뭐 서울시와의 갈등, 의견 충돌 문제라든지 이렇게 여당, 이거 당정 협의를 또 하고 나온 내용인데도 여당 의원들과는 또 이렇게 잡음을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당 뭐 여당 내에서 또 여당과 정부 간에 또 지자체 간에 이렇게 갈등을 보이면 또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벌써 지금 발표하자마자 그 과천시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또 어제는 그 여당의 그 중진 의원은 그 마포 정창래원 역시 그 문제를 임대주택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네, 문제를 그 발생했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그 님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가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동네, 그 성숙한 그 시민 의식이거든요. 지금 상계동만 노원구만 하더라도 도시가 생긴 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즉 얘기하면은 도시 자체가 노후화가 되면서 사람 역시 노년층으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도시가 들어가게 되면 젊은 층들이 들어가면 자 노년층과 청장년층, 그다음에 유소년층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3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활기찬 도시로 변모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는 처음에 한 2만 세대 이상을 예측을 했었는데 또 국가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보존 가치가 낮은 쪽만 개발하기 때문에 만 세대가 들어간 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자, 태릉 저도 가봤지만은 태릉 골프장 그 용지가 보면은 공원 용지가 아니라 체육 용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우리가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러면은 그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들의 반응 몇이나 될 것인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에서 최유화라는 그런 경제적 용어가 있죠. 그 부동산의 최유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시민들이 그 운영하는 골프장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할 수가 있고 공익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태릉 골프장 부지의 만 세대는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부 순환도로가 생기면서 24시간 막힌 것은 사실인데요. 정확히죠. 이렇게 신도시가 태릉에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인프라 구축까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락로를 넓히겠다. 그다음에 그 구리 갈매역까지 BRT를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신내역까지 목동아이스까지 확장해서 대중교통을 개선하겠다. 저는 이 태릉이 개발됨으로써 지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노후구가 더 한층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노년층, 청년층, 유소년층 3세대가 함께 어울러지는 정말로 저는 아주 모범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어제 나왔던 공급 대책 중에서 또 눈길을 끌 수 있는 눈길을 끄는 대책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봤더니 분양가의 한 40% 정도는 일단 내고 남은 금액은 한 2, 30년 동안 이제 나눠서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분납해서 가져가는 이제 집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인데 일단은 뭐 2, 30년 동안 남은 금액을 내야 되다 보니까 좀 실수요자들 특히 뭐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집을 갖고 있지 않으신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조금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주 좋은 제도죠, 제가 볼 때. 왜냐하면 10억짜리 주택가격이라고 할 때 예. 4억만 내면 되거든요. 사실 그건 그렇죠. 전세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세는 이제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 4년으로 돼서 그렇죠. 조금 이제 주거 복지 안정이 어떤 거 좀 생기긴 했지만 뭐 그 뒤는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그 돈으로 여기를 들어가서 자기의 생애 주기를 계산해서 소득을 계산했을 때 아, 내가 충분히 2, 30년 안에는 주택가격을 낼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면 안정성을 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 형태를 취하다가 나중에 주택 소유를 늘리는 네.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딱 부합하는 이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물량이 얼마인가가 문제죠. 그렇죠. 물량이 좀 많을수록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만약에 고착화되고 여기서 추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할 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빈 것에 대해서. 그럼 정부가 얘기하기를 경기도도 이번에 기본주택 얘기하고 그때 재원에 대한 개념을 임대보증금하고 리츠 개념을 뒀는데 리츠를 뭐 정부 쪽에서 저기 출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그 여당 지금 집권 여당에서요 국민주택기금 리츠를 국민이 공모하는 리츠를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계속 주장하는 건데 네네. 이거 재원이 부족할 때 지금 금융기관 이자가 1% 좀 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 돈이 엄청난데 유동자금이 네. 만약 2% 정도의 어떤 리츠의 어떤 이자율을 이익률을 보장해 준다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올 거고 국민한테도 이득이 되고 정부도 재원이 확보가 되고 또 이런 주택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박자를 좀 맞춰서 같이 좀 아까 우리 저 교수님하고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신뢰를 얻게끔 좀 천천히 해가지고 네네.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 플랜 물론 지금 당장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일단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4년이라는 게 확보가 됐고 네네. 최소한 2년은 확보가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급하게 안 하고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해서 발표하면 국민의 신뢰를 좀 충분히 얻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고 국민이 공감해서 다 같이 밀어붙이면 지금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더 빠른 뭐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싶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예, 예.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저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유보적이요? 이게 진짜 좋은 제도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장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예. 시장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그러면 대출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네. 내가 요즘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대출 이자를 내면서 집을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냐? 이게 지분 적립형 임대주택 임대는 아니죠. 분양주택을 하는 게 유리하냐인데 그렇죠. 40%
돈을 내고 60%는 이제 20년, 30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낸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어서 저는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계약을 하고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상승했을 때 네네. 정부가 그 10억을 다 온전히 보전을 해주느냐 아니면 지분만큼만 보전해 주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또 약간 고민되는 게 이게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요건이 포함될 거거든요. 뭐 10년 뭐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20년 얘기도 나오고 10년 얘기도 나오는데 20년, 10년 동안 재산권이 묶이는 현상이 그렇겠죠.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보다 월등하게 유리해야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당장 내 집이 아니잖아요. 최종 20년 후까지는. 그러면 그렇죠. 정부는 진짜 무이자 대출보다도 뭐 그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세 차익에 대한 보장 부분. 그렇죠.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그냥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낫지. 뭘 굳이 복잡하게 지분 주택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MB 시절에도 보금자리 주택 가면 토지 임대, 토지는 뭐 국가 가지고 건물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낮고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실패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두 가지 관점, 무이자 대출, 그 저리 대출 또는 무이자 대출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낮춰줘야 된다. 시세 차익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충족을 시켜준다면 매우 좋은 제도가 될 것이고요. 정부는 또 뭐 불로소득 환수 뭐 이런 또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네. 결국에는 또 이게 또. 걷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 전환 아파트처럼 뭐 그때 그 당시 시세의 뭐 80% 이런 소리 하면 저는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건 제가 추언 조금 드릴게요. 예, 정부가 그 뭘 어떻게 했냐면 지금 소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후 자세한 사항을 확정했다 이렇게 토를 달죠. 네, 네. 첨부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 방안은 그렇습니다. 지분이면 우리가 40%를 돈을 내고 60%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모아서 최저의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형태를 정부를 취하는 거고 돈을 내면 나중에 벌면 내겠지만 만약에 못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랬을 때는 지금 예전에 그 박근혜하고 이명박 정부 때 수익 공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4대 6으로 정부가 갖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면 나눠 갖겠죠. 다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을 전매 제한 20년을 일단 던져놨어요. 그래서 전매를 안 하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고 전매했을 때는 수익 공유가 안 되겠죠. 그렇겠죠. 이런 기본 틀은 잡혀져 있고 지금 소장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네네. 수요자가 그렇겠죠. 이런 형태를 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좋은 의도고 좋은 제도지만 예. 이렇게 할 바에는 무주택자들, 필요한 사람들,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때 저리 대출을 많이 해주면 다 해결될 문제를 왜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뭐 2028년까지 17,000호를 한다는데 뭔 이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리 대출,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한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집 대출 받아서 사고 뭐 내 소득 수준에 맞춰서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되는데 왜 정부가 모든 이런 디테일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하려고 하는지. 규제가 지나치다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규제잖아요. 그냥 큰 틀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주게 되고요. 규제를 해야 될 사람들은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이런 디테일까지 정부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면 또 오해를 받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가 받는 게 정부가 집값 올리는 걸 바라잖아. 결국에는 세금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 어제 네. 여당 국회의원님도 뭐 그런 오해 발언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막 분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결국 세금 거두는 게 목적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정부가 결국에는 뭐 임대사업자 노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제대로 발표될 때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주고 예. 많은 혜택을 주는 좀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분 공유형 그 주택에 대해서는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그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공공 분양과 임대후 분양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구분해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제도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MB 정부 때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두 가지의 이 모델을 아마 그 보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일부 금액이 남는 금액을 가지고 정부와 수익을 배분하겠다. 또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하고 손해본 부분을 같이 반반 부담하겠다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었는데 집값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가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입니다. 방금 우리 김만 소장님께서 젊은이들에게 싼 금리로 해서 집을 많이 살 수 있게끔 대출해주면 되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미국에서 발생한 모기지 제도예요.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제도 때 미국 사람들이 신용만 있으면은 소득만 있으면은 90%를 대출해 줬는데 예부족 충격에 의해서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니까는 전부 다 파산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전 정권의 그 주택 모델을 보완한 지분 공영 제도는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40%만 내가 내고 앞으로 내 집을 갖겠다는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게 금리가 보면은 정기 금리 정도의 이자를 정부에서는 보완해 주겠다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지난번에 뭐냐면은 710 대책이 발표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집을 계약해놨는데 DTI, LTV, DSR의 강화된 제도 때문에 잔금 대출이 안 돼서 집을 포기하겠다. 이것을 바로 보완한 제도가 바로 지분 적립형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 살면서 저축해서 온전한 내 집을 갖겠다. 그 대신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 또 이것을 팔았을 때는 정부와 공유하는 이런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은 3040 또는 그 자금력이 약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한층 더 넓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추가 네, 의견을 드리면 뭐 90% 대출을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게 자기가 40% 내고 정부가 60%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출이 90%까지 나올 리도 없고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18,000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한테 대출을 이렇게 무주택자들한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신혼부부, 젊은 세대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뭐 2만 명이면 2만 명, 3만이면 3만 세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까지 간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60% 대출 저리금리 해준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임대인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추가적인 규제가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전월세가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또 토론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하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최근의 대책만 보면 6월 17일 날 6.17 대책, 7월 10일 날 7.10 대책, 그리고 어제가 8월 4일입니다. 지금 대책이 나오는 텀이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달이 안 되고 점점 짧아지는 이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건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지를 두고도 의문도 있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는데 김현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인데 일단 집값 상승이 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지금 아직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지표들을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효과가 좀 뭐 6.17, 뭐 7.10 대책 지금 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미 충분히 신호를 줬다고 봅니다. 충분히 신호를 줬고 효과는 이미 서서히 뭐 시간에 걸쳐 나타나 있지만 일단 주택임대차 3법이 다 통과된 게 보이지 않는 시장 요인입니다. 일단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급하게 주택을 살려는 심리적 수요가 좀 안정되죠, 일단은. 그럼 이제 매매시장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다 보면 네. 또 이 대책들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금 대책도 나오고 다주택자나 가수들이 시장에 침입해서 시장을 교란을 일으키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만 접할 수 있는 시장이 거의 됐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어떤 거품 꺼졌고 어떤 불안심도 많이 진정됐다고 봐요. 시그널은 줬다고 판단하시고요. 복고 시장에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어떤 찾으러 오는 분들이 줄었거든요. 매매 물건도 줄었는데 주인들이 걷어들이면서 또 찾아가는 사람도 주는 이유는 주택임대 3법이 통과됐으니까 2년의 어떤 텀과 안정이 됐다고 넓게는 3, 4년의 텀이 있으니까 아, 좀 쉬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 당장 집을 살 의미를 못 느껴요. 왜? 정부가 또 7년 동안 집을 100만 채를 공급한다는데 이게 과연 꼭지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작년도 고점을 올해 잠깐 올랐을 때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조건에서 고점을 못 넘는다는 거는 예. 한계 다다랐던 거죠. 제가 볼 때 가격 인계점. 누가 알다시피 불과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미친 집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어떤 집값인지 다 아시잖아요, 국민이. 이것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와 어떤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같이 몰리고 갭 투자가 몰리면서 극대화됐었는데 그런 요소들을 지금 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그동안 너무 긴 동안 끌어오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만약에 예전에 한 번에 나왔다면 그전에 안정될 수도 있었다. 근데 지금 네네. 인재 마무리가 됐으니
제가 볼 때는 6개월 내에는 좀 이게 진정으로 확 돌아설 시장 가능성이 많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듣겠습니다. 이게 뭐 집값이 많이 오른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규제가 많이 누적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안정이 뭐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안정이란 게 진짜 제대로 된 안정이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모든 규제로 틀어 막았으니까 아니 이렇게 틀어 막았는데 이 정도 안정이 안 되면 그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정부도 모든 규제가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자녀가 공부 안 한다고 방에 못 지라고 못 나오게 하면 그게 안정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 부동산, 수도권 공급 방안을 두고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세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히 진행하면서 보완 대책을 같이 가져가면서 세부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매만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뭐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신뢰를 찾는데도 좀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한문도 교수,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